개다. 아, 어디 가나 개가 있네요. 일로 와봐. 꼬마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이고, 귀여워. 어이씨. 어이, 개새끼.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쭈리쭈리 쭈리박이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약속드린 대로 남쪽으로 피난을 왔는데요. 예, 근데 너무 많이 내려오진 못했어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 낚시도 못하고 집에도 못 가요. 그래서 여긴 어디냐? 여기는 바로 강원도 삼척에 있는 호산항이라는 곳입니다. 예, 이곳은 저에게는 조금 특별한 곳인데요. 여기가 바로 마이 파더의 고향입니다. 예, 제가 여기 어릴 때 몇 번 와봤다고 하는데 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오늘 기억에 평생 남을 만한 아주 스페셜한 이벤트를 메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브레드를 조금 먹었더니 오늘 잉글리시가 조금 되네요. 그리고 낚시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 드릴게요. 예, 도착해서 카메라를 켜보니까 배터리가 없는지 켜지질 않네요.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액티브한 영상은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대상 어종은 없습니다. 그냥 아가미 달린 친구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씨 땡. 곧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인어 친구라도 잡아가지고 포차해서 방어회에다가 쓱 한 잔 부러지게 마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쭉 둘러보니까 여기 호산항이 원투 낚시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로 찌낚시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만 미친놈처럼 지렁이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여기 호산항이 감성돔 찌낚시로 아주 유명하던데요. 예, 다음에는 감성돔 옥수수를 싹 다 털러 다시 한번 와야지 될 것 같아요. 와, 여기가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만나는 기수지역 같은데 아, 주변에 공장들만 없었으면 정말 멋진 장소였을 것 같은데 많이 안타깝네요. 개다. 아, 어디 가나 개가 있네요. 일로 와봐. 꼬마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이고, 귀여워. 어이씨. 어이, 개새끼. 지금, 원래 있던 호산항에 입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월천? 월천 유원지인가? 뭐, 아무튼, 그런 대로 포인트를 이동하고 있는데, 아이, 괜히 온 것 같아, 아이씨대. 아이, 지금 한 시간 넘게 걸었는데, 끝이 안 보여요. 아이, 미치겠네. 아이, 죽었어요, 아주 그냥. 아이, 진짜, 씨. 저긴가? 아이씨. 돌겠네. 아이, 다리가 그냥 후들후들 거립니다, 지금. 아이씨대. 너무 걸었더니, 힘들어가지고, 낚시고 나발이고 못해먹겠어요. 에, 그냥 대충대충 할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이, 죽을 것 같아요, 씨. 와, 엄마 시대. 예, 좀 전에 입질 엄청 크게 왔어요. 예, 다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한 2자 되는 놀래미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예, 입질은 엄청 컸는데, 예, 사이즈가 별로 크지 않네요. 아이, 젠장. 예,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에이, 시대. 입질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아이, 깜짝 놀라서 땡겨보니까, 새끼 놀래미 두 마리가 잡혀있네요. 아이, 시대. 예,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낚시는 여기서 접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남쪽으로 피난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네요. 아우 시대. 아이 젠장. 한 2시간 낚시하고 3시간 동안 걸어다닌 것 같아요. 아이 젠장 힘들어 죽겠어요. 아무튼 이상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예, 저는 버스 타러 갑니다.